은행과 보험사들이 조성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공동대출 신디케이트론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로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은행의 80%, 보험권이 20%씩 나눠 자금을 부담하며 공동대출의 최소 여신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분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김송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